안녕하십니까, 방달입니다. 오늘 제가 레슨을 해드릴 내용은 이제까지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여러 번 질문하셨던 내용을 다 함축하는 거에 대한 레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안 하는데 조금 이게 복잡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간단하고 기초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낱말도 그렇고 이해하는 데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레슨에 대한 제목을 일단은 어느 정도 붙여봤습니다. 이 레슨에 대한 제목 이름은 어떻게 하시면 생각하시면 되냐면 3쿠션 시스템 대입에 의한 분리각 이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죠, 말 자체가. 예를 들어 지금처럼 공이 있다고 치죠. 시스템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이쪽으로 방향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치면은 공이 들어가게 되겠죠?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문을 주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빈 쿠션으로 칠 때는 시스템이 정확하게 대입이 되는데 일적구를 치고 나면 시스템이 대입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레슨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처럼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 흰 공이 수구이긴 합니다만 일적구로 보다시피 이 공을 맞추기 위해서 라인을 규정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겠죠. 어떤 지점에 따라도 마찬가지죠. 수구는 잠깐 빼도록 하죠. 여기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 맞춰야 되는 지점 50, 60에서 10포인트를 치게 되면 이렇게 와가지고 공이 맞을 테니까 이 공을 지금처럼 지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계산은 보통 지금처럼 하죠. 노란 공이 가야 되는 위치가 보다시피 30포인트 자리입니다. 30포인트 자리예요. 그런데 제가 흰 공으로 쳐서 저기를 만약에 30포인트를 이렇게 맞췄다고 치죠. 그럼 이 공이 들어갈까요? 공이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겠죠? 시스템이 대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나마 이 정도는 양호한 편이에요. 좀 더한 경우를 한번 보죠. 70에서 50포인트. 보다시피 일적구로 여기 치면 맞아요. 여기 치면 맞습니다. 무조건 맞죠, 지금처럼. 그러면 지금 일적구로 계산한 지점은 반드시 50지점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놓고 수구로 50지점을 쳤어요. 치니까 어떻게 되죠? 공이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어떤 현상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공이 밀리는 현상, 밀리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구의 분리 각도를 내는 타격 방법과 여러 가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바로 각도별 타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테이블의 각도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테이블의 각도는 반드시 이해할 필요는 없으시지만 테이블의 각도를 이해하는 순간 내가 어느 정도의 분리각에 내야 될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일적구가 여기 있고 수구가 기울기가 제로라고 따졌을 때 만약에 이 공이 여기 있다고 칠게요. 여기 있다고. 그럼 보다시피 내 공의 위치를 볼 때 여기로 두 칸 올라왔고 두 칸 올라왔기 때문에 보다시피 저쪽의 코너가 반드시 45도가 됩니다. 45도. 이때는 누가 봐도 분리각이 45도로 보낸다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 공이 여기 있다고 치겠습니다. 여기 있다고. 아니면 여기 있다고 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있다고 치겠죠. 이럴 경우 이 해당하는 기본적인 분리각도가 몇 도인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건 외우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쉽게 네 가지 형태로만 외우자고요. 네 가지 형태로만.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4분의 1 지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쪽으로 쳤을 때 공을 맞고 나서 지금 이 45도를 반칸씩 여기 4개로 쪼갤 수가 있잖아요. 반칸씩 4개로. 이 4분의 1 지점 그리고 4분의 2 지점, 4분의 3 지점, 4분의 4 지점. 요 4분의 4 지점이 45도에 해당하죠. 요 각도를 먼저 이해하시면 되는데 4분의 1 지점을 우리가 14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4도. 정확하게 탄젠트 값에 의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4분의 1 지점이 14도, 4분의 2 지점이 26도, 4분의 3 지점이 37도, 4분의 4 지점이 45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가 몇 도야 그러면 0도라고 얘기하죠. 여기가 몇 도야라고 물어보면 45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절반에 해당하는 지점이 몇 도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답변은 22.5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죠? 각도와 길이의 절반은 틀려요. 예, 각도와 길이의 절반은 틀리기 때문에 45도의 절반 지점이 26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각각의 4분의 1 지점을 각도를 4분의 1로 나누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4등분 하시면 안 된다. 4등분 하게 되면 몇이죠? 뭐 10점 몇 도? 각도를 10도씩만 나눠도 지금처럼 40도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한 칸을 10도씩만 나누게 되면 10, 20, 30, 40, 50, 60, 70, 80도가 돼버려요. 근데 가만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각도는 절대 80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처음 각도는 각도가 크나 위로 올라갈수록 늘어나는 각도의 양이 점점 줄게 됩니다. 줄게 돼요. 80도가 되려면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예, 이렇게 테이블에 일어나는 각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나중에 회전을 사용할 때도 유리하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먼저 외우시길 처음에는 권고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각도가 어느 정도 정확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아니면 어렴풋이라도 개념이 잡혔다면 이때부터는 타법으로 분리각을 낼 줄 아면 됩니다. 결국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각도에 따라서 내가 어떤 타법으로 분리각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을 때 두께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8분의 1 두께, 2 두께, 3 두께, 4 두께를 쳤을 경우에는 1 두께가 21도로 분리가 되고 8분의 4 두께가 42도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딱 한 구간 보통치기를 할 경우에만 해당하는 방법이었어요. 두께 이론에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직접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약 이 정도 지점이 8분의 21도 지점입니다. 21도 지점. 21도라는 건 뭐냐면 일적구와 목적한 저기 이적구의 위치의 기본 분리각 자체가 21도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이 기본 분리각에 대입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0도라고 따지게 되면 이때 8분의 1 두께로 치게 되면 21도로 분리가 됩니다. 그죠? 어떻게 칠까요? 끌어칠까요? 밀어칠까요? 그런 개념이 없겠죠? 그냥 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치기입니다. 보통치기. 왼손에 힘을 줄 필요도 없고 오른손을 강하게 잡을 필요도 없고 큐 무게로 8분의 1 두께로 그냥 치면 이 공이 지금처럼 21도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겠죠?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쓸수록 분리각이 커진다 라고 알고 있죠. 그 커지는 정도의 양이 결국 42도가 맥스라는 겁니다. 42도가 맥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42도가 넘는 각이거나 21도가 안쪽으로 안 되는 각들 경우에는 보통 치기를 친다는 전제하에 두께로 제어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죠. 제가 지금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건 아까 서두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내 분리각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타법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1도 미만으로 들어왔다고 치죠. 21도 미만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제로라고 치게 되면 제가 보통 치기를 해서 여기를 얇게 쳐서 조공을 맞출 수가 있나요? 없죠. 그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를 어떤 단어화되게 머릿속에 체계화되게 정립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구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쳐야 되죠? 두껍게 쳐야 되죠? 두껍게. 두껍게 쳐야 됩니다. 그 두껍게 치면 지금처럼 갑니다. 이 두껍게 치는 게 뭐죠? 결국 밀어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분리각을 내는 방법은 내 이적구가 있는 구간별 타격 방법을 연습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다시피 21도 미만으로도 내 공의 분리각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단 두께를 8등분을 해가지고는 낼 수가 없어요. 더 잘게 그 두께의 기준이 바뀌어야만 21도 이하로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두껍게 치는 건 뭐죠? 당연히 밀어치기에 해당합니다. 밀어치기. 그래서 0도부터 시작해서 21도까지는 반드시 밀어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밀어치기를 하셔야 돼요. 네, 밀어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수적으로만. 그러면 보다시피 45도인 경우 반대쪽에서 치겠습니다. 반대쪽에서. 일부러 제가 반대쪽에서 치겠습니다. 자, 45도 분리를 내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고점자들이나 중점자들, 어느 정도 칠 줄 아는 분들한테 이 공을 맞춰보라고 하면은 맞출 수는 있어요. 예, 못 맞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이 만약에 보통치기를 했다고 치죠. 보통치기를 했다는 얘기는 오른손에 임팩트를 주지 않았다는 전제죠. 그럼 제가 임팩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이 자리에 왔는데 지금처럼 치겠습니다. 검지하고 엄지로만 들고 이렇게 쳤는데 제가 절반 두께를 쳤다고 치죠. 절반 두께를 치게 되면 공이 맞을까요? 절대 맞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면은 우리가 절반 두께는 내 수구가 60도로 분리가 되고 물론 틀렸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45도로 분리가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말 자체도 틀렸습니다. 보다시피 보통치기를 해가지고는 절대 45도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쳐야 되느냐? 임팩을 써야겠죠. 오른손에 임팩을 써야겠죠. 그 오른손에 임팩을 쓰는 거를 우리가 바로 때려치기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름은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때려치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약 42도 정도의 분리각부터 시작을 해서 약 60도까지는 때려치시면 됩니다. 때려치지 않고는 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때려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됩니다. 이렇게 치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60도 정도를 넘어갔다고 치죠. 이 한계가. 그러면 때려쳐도 안 돼요. 때려쳐도 이 분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때려쳐도 분리를 낼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이제 때려치는 한계각을 벗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치냐? 끊어치기를 하시면 됩니다. 끊어치기. 끊어치기가 뭐냐? 때려치는 거를 똑같이 치는데 당점을 중하단으로 낮추면 그게 바로 끊어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당점 자체를 조금 밑에 주시고 지금처럼 끊어치면은 분리각이 더 나게 되죠. 크게 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약 85도, 80도 정도까지 만약에 가게 될 경우에는 끊어쳐도 어차피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도가 넘어가는 공들 이상은 뭐를 해야 되죠? 끌어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끌어치기. 끌어치기가 뭔지 아시죠? 지금처럼 공을 뒤로 끌어치는 걸 끌어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공을 맞추기 위한 두께를 설정하는 방법은 부수적으로 다시 연습을 하면 되고 당연히 당점을 밑을 주고 지금처럼 끌어치기를 하셔야만 공이 맞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구는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적구 위치가 다이렉트로 치는 4구가 될 수도 있고 3쿠션을 치기 위한 1쿠션 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1적구에서부터 내 2적구가 아니면 목적하는 1쿠션 지점이 360도 어느 지점에 있더라도 우리는 다 보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됐어요. 내가 보내고 싶은 각도가 몇 도냐에 따라서 타법이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밀어치기, 보통치기, 때려치기, 끊어치기, 끌어치기로 모든 것을 다 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3쿠션을 배우시는 분들, 레슨 하시는 분들은 이 타법의 이름이 조금 더 다르게 붙여져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은 간단하게 분리를 낼 수 있는 4구가 됐든 3구가 됐든 분리를 낼 때 제가 타법의 이름을 갖다 붙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 부분이 3쿠션을 대입을 하고 가장 정확하게 1쿠션 지점으로 보낼 수 있는 핵심 노하우라고 생각하십니다. 이 부분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만 시스템 대입이 정확해지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1쿠션 지점을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타법과 분리각의 이해라고 보시면 돼요. 관계예요. 단 여기에 회전이라는 친구가 회전이라는 이 놈이 분리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분리각에 영향을 주게 돼요. 실제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회전일 때의 기준입니다. 이 공을 42도로 갖다 놨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회전을 주고 만약에 이 공을 치게 되면 보다시피 이 공은 맞습니다. 무회전을 주고 치면 공이 맞는데 맞추고자 하는 방향과 일적구 맞추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쪽의 회전을 썼다고 치죠. 맞추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쪽의 회전이 바로 우리가 역회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 역회전을 회전을 주고 만약에 절반 두께를 쳤다고 치죠. 그럼 공이 어떻게 될까요? 예, 맞기가 어려워집니다. 역회전은 회전 방향으로 휠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이론적인 분리각보다 분리각이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당구장에 가가지고 회전 방향을 이렇게 굴려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정방향 회전, 맞추고자 하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회전을 주고 쳤다고 치죠. 그리고 절반 두께를 쳤다고 치게 되면 분리각은 생각보다 좀 더 커지는 현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회전으로 알고 있는 분리각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분리각의 회전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약 10도에서 15도 정도 생각보다는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뒤돌려치기는 어떻게 되겠죠? 역방향의 회전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분리각을 쳤다 생각이 되더라도 분리각보다 더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제각 돌리기를 잘 쳤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점자들처럼 오른손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저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내가 맞추고 싶은 지점이 여기였는데 보통 어디 맞나요? 더 앞을 가서 맞습니다. 왜? 회전이라는 친구가 분리각의 영향을 더 크게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전과 분리각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분리각의 영향을 주는 건 실제 힘에도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게 힘과 이제 분리각의 영향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논리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아까처럼 때려치기를 하는 구간에 좀 거리를 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 됐다고 칠게요. 네, 이렇게 됐다고 칠게요. 물론 이게 45도는 다 안 되겠습니다만 아까 여기 있을 때보다는 거리가 훨씬 더 멀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빨리 빠져버리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힘이 원쿠션 거리가 좁기 때문에 힘이 분리를 내는 과정에 저 공이 맞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공이 거의 맞을 확 맞았네. 보다시피 앞으로 휘어나가려는 성질이 있게 되죠. 이 휘어나가려고 하는 성질 전에 이 공이 맞아야 됩니다. 공이 밀리려고 하게 돼요. 밀리려고 하는 성질이 있게 돼요. 어떻게? 거리에 따라서 내 임팩트의 양에 따라서 그죠? 밀리려고 하는 성질이 달라지겠죠? 이게 바로 힘과 회전의 관계인데 조금 더 이해를 설명을 쉽게 드리고자 한다면 제가 만약에 이 방향에서 저쪽 방향으로 공을 쳤죠? 그럼 공은 어떻게 되려고 하죠? 무조건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 회전입니다. 이게 힘이 아니고 회전입니다. 저 방향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이 부딪혀져요. 그러면 가려는 성질이 다소 좀 줄어들겠죠. 분리가 내려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 공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다거나 힘을 약하게 치게 되면 공이 어떻게 되죠? 원래 가려는 방향의 성질대로 공이 밀리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일적구와 수구의 위치를 밀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공 자체가 약간 뒤로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상단을 주고 지금처럼 쳐도 공은 생각보다 밀리지 않고 제각대로 나오게 됩니다. 왜죠? 원쿠션과 일적구와 원쿠션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죠. 힘이 빠지기 전에 앞으로 가려는 밀림이 있기 전에 힘으로 위에서 공이 맞게 되죠. 똑같은 각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되어 있다고 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적과 원쿠션의 거리가 멀죠. 똑같은 두께를 쳐도 공이 어떻게 되죠? 앞으로 지금처럼 밀리게 됩니다.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힘이 뭐냐면 앞으로 가려는 성질입니다. 앞으로 가려는 성질. 장점을 위를 주든 중앙을 주든 아래를 주든 앞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밀어치기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앞으로 더 잘 가라고 당점을 위로 줄 뿐이에요. 이게 바로 회전이고요. 지금처럼 일적구 부딪히는 순간이 보통 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전에 대입하는 과정을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점을 위를 잘 주게 되면 원래 가려는 성질대로 공이 굴러가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때려치기는 지금처럼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제가 당점을 예를 들어 들져보죠. 중앙 쪽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공이 앞으로 가려는 성질이 다소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타법을 하는데, 타격을 하는데 당점을 최대한 밑에 주고 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공이 뒤로 끌려 들어오게 됩니다. 애초에 의도했던 회전이 밑에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소가 뭐냐면 지금처럼 최위도 아니고 제일 밑에도 아니고 중앙도 아니고 밑에 당점과 중앙 당점의 중간 부분을 쳤다고 치죠. 중하단 당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하단 당점. 그러면 중하단 당점을 치게 되면
공이 어떻게 되죠? 보다시피 그 자리에 서버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죠. 중간당당점을 치게 되면 그 자리에 딱 서버리게 되죠. 그 자리에 섰다는 얘기가 뭐죠? 앞으로 가려는 성질도 뒤로 끌리려는 성질도 정확하게 1대1로 상충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각도도 인식하고 지금처럼 타법도 인식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이 공을 지금처럼 시스템에다 대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을 배우고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이 시스템은 빈 쿠션을 칠 때는 들어맞는데 공을 칠 때는 들어맞지 않는다고 한 건 지금과 같은 기본적인 타법에 대한 이론을 시스템에다 접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두리뭉실하게 정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고 치기 때문에 어렵게 되는 겁니다. 공이 지금처럼 되어 있다고 칠게요. 자, 보시죠. 일목적구로 제가 계산을 대충 한다 하더라도 맞아야 되는 목적 지점이 이 근처입니다. 이 근처. 이 근처죠. 제가 초크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근처를 맞아야 합니다. 일적급에서 이 각도가 몇 도일까요? 어찌됐든 이 각도만 놓고 보면 보통치기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공 자체가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각으로 와있죠. 이 마이너스 각이 기본 분리각에다가 더해져야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인 분리각의 합은 몇일까요? 최소 45도가 넘어갑니다. 그 보통치기를 하면 절대 안 되죠. 보통치기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밀어쳐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친다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포인트를 각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타법을 해야 될지 결정도 못할 것이고 보다시피 곧까지 치면 공이 갈 줄 압니다. 근데 실제로는 못 가죠. 왜? 공이 밀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걸로 쳤을 땐 지금처럼 직선으로 갈 거 아닙니까? 방해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는 방법이 뭐라고요? 아까? 그렇죠. 중하단 당점에 전진력도 후진력도 발생하지 않는 딱 멈추는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절반 두께나 3분의 1 두께로 맞았을 때 공이 어떻게 간다고요? 원쿠션까지 직선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직선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점을 회전을 다 주시고 밑에 부분을 주시고 이렇게 직선으로 가게 되면 공이 지금처럼 들어오게 되겠죠. 여기서 제가 그냥 딱 정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돌려치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공들이 지금처럼 최종적인 분리각의 합이 거의 30도 이상을 다 넘어갑니다. 최종적인 분리각의 합이 30도가 넘어간다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전체적으로 공이 다 밀리는 공이 대부분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 밀리는 공을 밀리지 않게끔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도도 이해해야 되고 타법도 이해해야 되죠. 뒤돌려치기 같은 경우에 시스템이 가장 잘 들어맞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3분의 1 두께로 쳐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만 시스템이 가장 잘 들어맞고요. 만약에 절반으로 쳐야 된다 아니면 뭐 어떻게 쳐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타법들이 기본적으로는 대입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이렇게 쳐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공들 허공에 있는 공들은 상단 당점을 주고 때려치잖아요. 그러면 첫 각도는 일부러 크나 힘이 빠져서 다시 앞으로 밀리는 현상이 우리가 시스템의 대입 속으로 보내주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쳐도 되는 거지 실제로 치고자 한다면 직선으로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일부러 라운드를 치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처럼 땅 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공이 이동하면서 공이 맞을 테니까 경우에 따라서만 그 방법을 쓰는데 이 방법도 결론적으로는 일적구가 어느 정도 쿠션에 가까이 붙어있는 경우만 이 방법을 쓸 수 있지 멀리 있는 경우 쓸 수 없죠.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죠. 시스템은 알고 있는데 빈쿠션 칠 때는 좋으나 공을 칠 때는 대입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지금처럼 기본적인 사구 이론에서 내 분리각도를 이해하고 그 분리각도를 보내고자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타법들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각도는 잘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타법 자체는 지금처럼 낱말화되게 정립이 되게끔 이해하시고 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